아, 그럼 요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요거. 예, 네, 우리 저기. 사장님, 사장님 요거 샤브샤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장님. 맛있겠다. 샤브샤브. 네. 아. 쭈꾸미 삼총사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쭈꾸미 샤브샤브입니다. 시원한 멸치 육수에 싱싱한 채소를 넣고 끓여주면은 그냥 준비는 이상 끝. 네. 지금까지는 네. 뭐 식감이 이렇게 살아서 아삭아삭하고 네. 쫄깃쫄깃했지만은 네. 이제 샤브샤브는 쫄깃하면서도 이제 타우린 성분이 먹물 있죠? 타우린. 네, 먹물 있어가지고 충건증도 없애고 또 원기 회복도 할 수 있는 아, 원기 회복. 원기 회복. 원기 회복.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타우린이 좋은 건가 봐요. 타우린. 네. 중농증에 좋다고요? 네. 충곤증. 아, 충곤증. 충곤증이라는 줄 알고. 여기 김준호 씨처럼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초보자들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탕 박아요. 그러면은 얘가 뜨거우니까 먹물 팍 쏴. 먹물을. 먹물을. 먹물을 팍 쏴.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탁 잠수시켜야 돼. 여기다 물속에다 딱. 먼저 먼저 머리를. 물속에다. 쏴도 물에서만 물에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좀 미안하다. 그렇지, 미안하지. 아,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못 먹어. 아니,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돼. 머리 넣으면 배고파서 얼마나 뜨겁겠냐고 한 번. 팥 뜨면 막 이럴 거 아니야. 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아, 머리를 먼저. 그래서 쏜다 쏜다. 쏴다 쏴죠. 맞아 맞아 쏘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나중에 드셔야 되거든요. 네. 잘라서. 와, 근데 쭈꾸미 샤브샤브가 엄청 네, 크네요. 네. 원래 이렇게 지금 제철이어서 큰가요? 쭈꾸미 철은 이제 3월, 4월이 최고 철이죠. 아, 지금이네 그럼. 지금이네. 지금, 지금이네. 지금 이제 철이고요. 아, 이제. 제철 음식을 드셔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삶으니까 전혀 또 다른 맛이네. 그래? 이건 그냥 생으로 먹잖아. 쫄깃하고. 쫄아서. 근데 삶으니까 또 달라. 식감이 쫄깃하지 않? 어? 이거는 진짜 맛도 달라. 낙지랑 우럽보다 훨씬 낫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딱 달라. 그러니까 탕탕이하고 이 물에 있는 쭈꾸미 식감이랑 또 달라요. 달리죠. 완전 달라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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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준호가 어떻게 맛 표현을 하는지. 하나를 딱 먹어봤는데. 네. 이 빨판을 딱 씹는 순간 입에서 부황 뜨는 느낌? 입에서 부황 뜨는 느낌? 그럼 뭔 말이냐? 입에서 무슨 부황을? 부황 밖에서 뜨지 아니다. 약간 진짜 우리 지도빠 화난다.